근데 그 업무는 사람들 생각 안 하거든. 그냥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열심히 내가 집행해야 되고, 명령해야 되고, 내 자리에서 행위만 열심히 하면 되고. 근데 그 자리가 공부하라고 주어진 건 전혀 생각 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식을 갖춘 사람은 지식을 갖춘 데에서 내 자리에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가졌으니까 뭘 갖춰야 돼요? 교육을 장착해야지. 재주를 잘 갖추고 있는 연예인들이 또뭘 해야 돼요? 내 재주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널리 쓰려고 그러면, 재주라는 내 이거 지금 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또 교육을 장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내가 돈을 엄청나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바르게 써가지고 사람도 이롭게 해줘야 되거든.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바르게 써야 되는지 그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내가 교육을 장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작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지금 뭐냐면, 영혼의 질량이 부족해가지고 전부 다 빅뱅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그 이후에 이렇게 왔으니까 전부 다 교육을 장착해가지고 내 영혼의 질량을 좋게 만들려고 지금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 근데 거예요. 처음에 그 원소일 때는 혼의 상태 아니에요? 혼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물질에는 물질의 자, 비물질에는 비물질의 두 뭐지? 가지였다고. 근데 혼이란 말 누가 갖다 붙이냐면, 내가 육신을 받아서 인생을 하나 살았잖아요. 그럼 혼이라 그래. 혼백이라거든. 빠져나간 거다가. 혼백이 뭐냐면 혼의 때가 묻은 거죠. 내 영혼에. 처음에 원래는 비물질의 원소 에너지인데, 내가 육신을 받아가 살면서 내가 이제 인간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럼 동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어떨 거예요? 때가 묻은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하냐면 혼백이란다고. 그 사람 이름을 갖다 붙일 때 혼백이 빠져나갔다고. 그죠? 혼의 백에 뭐냐면 티가 묻었다 이 말이지. 때가 묻었다. 왜? 처음에 대우주에 있을 때는 그냥 에너지 덩어리예요. 비물질 에너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니까. 근데 육신을 받아 와가지고 인간의 도킹대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잔상이 남아있잖아. 그 잔상을 알아가지고 내가 육신을 벗고 창원에 가면요, 내가 어떤 잔상으로 남아있냐면 인간으로 남아있는 거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오잖아요. 근데 영혼신도 불러가지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영혼신을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딱 부르면은요, 자기가 살아갔던 모습으로 와. 부처가 내 앞에 올때 어떻게 와요? 부처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빼짝 말라가거든. 그럼 예수가 살아갈 때 뭐든, 예수가 살아갈 때그 모습 그대로 딱 온다고. 그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내 조상들 내가 불렀어요. 그럼 아프리카에 백인으로 와요? 흑인으로 와요? 흑인으로 와야지. 그런데 나를 알아보니까. 그죠? 그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내 조상들이, 그죠? 저 차원계에 갔어. 그래서 내가 제사를 지내면서 내가 조상들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조상 영혼들이 와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유럽풍으로 오지. 중국풍으로 절대 안 온다니까. 그럼 중국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내 조상이 보고 싶어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이 저 혼을 갖다 불렀어요. 영혼을 갖다 불러드리니까 딱 오는데 유럽식으로 오느냐? 아니죠. 중국식으로 복장을 가지고 오는 거라. 그러니까는, 영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 듣고 보면 영이라고 되면 내가 몸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이 뭐냐면 에너지예요. 영도 에너지, 아, 혼도 영이란 게 에너지, 에너지예요. 우리 영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영이 에너지라니까? 영적인 거 얘기하는데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그 영체도 뭐냐면 에너지라. 영성도 뭐냐면 에너지라. 영이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은 에너지라는 거죠. 우리가 원소 에너지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 영혼이 어떻고, 영성이 어떻고, 영체가 어떻고, 영이 어떻고 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뭐라냐면, 멘토를 잠깐 한마디로 정리해버리면 에너지다. 그런데 이게 단어가 다르잖아요. 영, 그러니까 에너지인데 영도 에너지고 혼도 에너지인 거예요. 다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지식이 뭐냐면 개인의 논리라고. 나는 이걸 갖다 영이라 했다니까. 어떤 사람 이걸 갖다 혼백이라 했어요. 어떤 사람 이걸 영성이라고 얘기했어. 어떤 사람 이걸 갖다 영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 이걸 갖다 영혼이라고 얘기했어. 어떤 사람 이걸 비물질이라고 얘기하네. 어떤 사람 이걸 갖다 원소 에너지라고 얘기하네. 입자라고 얘기하네. 그 어떤 사람 또 뭐라냐면 그냥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내가 그랬죠. 지식이 뭐예요? 개인의 논리와 상식이잖아. 내가 만을 했다니까. 나는 이걸 갖다 컵이라 붙였어요. 그럼 컵이라 붙였는데 나는 이거 컵하고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라. 그게 개인의 논리예요. 그래서 단어가 만일에 있다는 것은 어떤 개인의 논리가 갖다 붙인 거야. 이게 컵이 될 수도 있고 뭐 잔이 될 수도 있고 오만 개다될수 있는 거거든. 근데 누가 갖다 붙이냐면 어떤 사람이 갖다 붙였을 때내 지식으로 나는 이걸 갖다 영이라 한다. 내 지식으로 나는 이걸 갖다 혼이라고. 나는 혼이 아니야. 나는 이걸 갖다 혼백이라 갖다 붙인다. 백장 하나 더 붙여놨네. 왜? 티가 묻었다 이거지. 지 논리를 갖다 댄 거죠. 그럼 난 이거 갖다 어떤 걸 영성이라고 그래. 나 이거 갖다, 아, 영성보다는 난 영체가 더 멋있는 것 같아. 영체라 했어요. 아, 영은 좀 그렇고 나는 그냥 영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다 통틀어 가지고 그냥 에너지다. 그냥 또 어떤 사람은 전부 다 통틀어서 비물질 에너지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입자. 그래서 그냥 원소 에너지인데 원소도 괜찮다. 뭐라 하냐면 그냥 에너지다.
자연이 스스로 있는 에너지, 물질 에너지하고 그래서 내가 비물질 에너지를 설명한 거예요. 난 이렇게 설명하거든. 그러면 영성이 다르고 영체가 다르냐? 똑같은 말이거든. 영이 다르냐? 똑같은 말이거든. 그럼 에너지가 다르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영혼이 다르냐? 똑같은 말이라. 혼백이 다르냐? 혼이 다르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구신이 다르냐? 구신도 에너지거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갖다가 지식을 내 잣대로 가지고 이름을 갖다 붙여 따라가지고 다른 거지. 근데 원리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냐면 내 시작점은 내 불매 설명 있잖아요. 시작점이 뭐랬어요? 대우주에 있을 때는 물질 에너지하고 비물질 에너지 두 개밖에 없었다. 근데 왜 내가 지금 비물질 에너지와 물질 에너지 갖다 내 또 이름을 갖다 붙였느냐?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인간의 능력이 뭐냐면 신이 안 가지고 능력이 있어요. 사물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정리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어. 이게 인간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니까. 근데 신은 이걸 갖다 뭐 정리를 못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육신이 있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대우주에 있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할 거니까 물질 에너지하고 비물질 에너지 두 개가 있었는데 물질 에너지는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다. 근데 대우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물질 에너지인데 너무 미세하고 가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죠. 그냥 허우주. 근데 물질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요게 지금 물질 에너지고 이 물질 세계를 운영하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놈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비물질 에너지. 그래서 왜 원소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현대 과학이 말하기를 원소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원소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원소라는 것은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원소가 있거든. 원소가 최고 아주 미세한 단위라. 원소는 뭐냐면 눈에 보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더 이상 나눌 수도 없는 게 원소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맞는데 앞에다 뭘 갖다 하나 붙여서 이해하기 쉽게 원소 에너지라고 지금 이름을 갖다 붙인 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어떠냐면 지식에서 원소라는 말을 알아요. 아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원소라는 말을 갖다 붙였으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엄청나게 미세하고 가는 에너지구나. 입자를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원소도 입자니까. 물질도 입자거든요. 탄소, 수소, 산소, 헬륨, 가스 전부 다 입자란 말이죠. 이거 물질 입자고 비물질 에너지 입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비물질 에너지가 먹어야 될 비타민이 항상 내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지식 에너지를 했잖아. 지식이 뭐냐면 상대가 지금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저 사람이 영체에서 나오는 말이잖아. 저게 비물질 에너지 지식이라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했던 행동을 좀 액션을 보여줬어요. 그럼 나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 저 보여주는 게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비물질 에너지라. 입자가 지금 들어온 거라니까. 그래서 상대가 하는 말을 내가 잘 받아들여야 의무가 있고 상대가 하는 모습을 내가 잘 흡수하고 내가 가야 될 내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는 거지. 왜? 저게 최고의 지식 에너지,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영혼 에너지가 먹어야 될 지식이거든. 비타민C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남의 말을 잘 듣고 내 질량을 좋게 만드는 이유는 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게 원소 에너지라 했으니까. 에너지거든요. 비물질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저 지식 에너지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근데 저 사람이 안에서 지금 영체에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말의 에너지라. 엄청난 질량을 가진 말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걸 내가 흡수하고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 먹어야지만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지는 거다. 비타민을 갖다 내 충분하게 내 섭취한 거죠.